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도준모예요. 이번엔 또 콜트 기타로 돌아왔는데요. 콜트 기타의 피시맨 픽업이 달린 KX500 에치드 모델인데, 이 에치드가 이제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메탈 재질 보면 에칭 해가지고 이렇게 또 멋있게 처리를 하잖아요. 이게 딱 이제 그렇게 방불케 하는 그런 약간 도장 기법인 것 같아요. 이게 탑이 애쉬 벌 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브피스 메이플 넥인데, 여기에 메이플과 퍼플하트라는 이제 나무를 사용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깁슨 레스포를 이제 많이 갖고 있지만, 깁슨도 이제 70년대에는 3피스 메이플 넥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넥이 트위스트 되거나 아니면 이 넥 힘에 굉장히 튼튼하고 변형이 좀 적어요. 그래서 막 두꺼운 게이지를 달아야 되거나 아니면 좀 투어 같은 거 다닐 때 막 변화가 좀 덜하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게 여기 마카사 에보니, 또 이제 지판이 에보니예요. 살짝 로즈처럼 보이지만 이게 에보니 재질의 고급 나무입니다. 그리고 24프렛이고 스케일은 25.5 스케일이고, 그리고 이제 헤드 머신은 콜트에서 자체 개발한 이제 스태걸드 락킹 머신 헤드예요. 그리고 브릿지는 그냥 이제 하드테일, 여기 뒤로 이제 스트링스루 모델이고요. 그래서 튜닝이 좀 약간 안정적이고, 이게 또 픽업이 결정적으로 이게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인데, 예전에도 저희가 몇 편에서 다룬 적이 있죠. 보면 소리를 제가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쭉쭉 뻗네요. 자, 이제 바로 이제 클린 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넥 픽업 아르페지오 톤이었고요. 이게 지금 예, 보이스 1, 2, 3, 이게 3가 이제 콜 탭 된 거고, 1이 그냥 일반 스타일이고, 2가 좀 더 약간 한로드 된 건데, 일단 보이스 1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들 포지션 이 두 개 섞은 거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액티브 험버커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마샬 앰프가 원래 좀 오버드라이브 좀 걸리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픽업 자체가 클린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자, 참 소리 참 예쁘네요. 자, 이제 브릿지 픽업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를 테스트 하실 때 자기가 칠 줄 아는 막 리프나 곡이나 그런 걸 막 치려고 하는 것도 뭐 사실 나쁘진 않은데, 악기점 가서 테스트 할 때 참들이 막 긴장된다 난감하다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코드 아르페지오, 그리고 단음, 그리고 드라이버 알고 백킹 솔로, 그냥 네 가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그럴 때 그냥 누가 뭐 이 사람 기타 잘 치나 안 잘 치나 뭐 그렇게 보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코드 하나만 거청해서 기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거를 이제 듣는 게 이제 포인트지, 내가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거기서 이제 그거를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기타를 못 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치가 얼마나 잘 맞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기타들은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피치 잘 맞는지 꼭 이거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단음 같은 거 칠 때는 그냥 스케일 쳐도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드라이브 채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건 브릿지 픽업으로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가 쓰는 크런치 박스 보면 이게 디스토션 양도 풍부하지만 이게 보면 이름에 걸맞게 이제 리듬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들톤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들 포지션에 놓고 이제 솔로를 치면 되게 톤 자체가 되게 꽁냥꽁냥해지고 살짝 이제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노트를 칠 때 플러스 1 매력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톤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넥 픽업 톤. 넥 픽업에 놓고 드라이브 걸고 이제 리듬을 잘 안 쳐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부해서. 이런 코드 잡고 이제 리듬 톤이나 이제 코드는 주로 이제 브릿지 픽업에서 많이 써요. 넥 픽업에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넥 픽업을 드라이브 걸고 어떨 때 쓰냐면 주로 이렇게 솔로 톤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레스폴 플레이어다 보니까 항상 레스폴 같은 소리를 내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팬더를 잡던 뭘 잡던. 그래서 게인을 좀 더 많이 걸고, 24프렛 기타니까 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톤을 좀 줄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넥 픽업 가지고 엄청 멋있는 솔로 톤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딜레이까지 걸면, 자, 그래서 넥 픽업 가지고 이렇게 솔로 톤을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은 소리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일 탭을 해볼까요? 자, 코일 탭. 넥 픽업부터 해볼게요. 좀 더 약간 예뻐졌네요. 자, 이번에 미들 포지션 가볼게요. 자, 좀 더 까랑까랑해졌네요. 자, 그리고 브릿지 픽업. 이건 좀 더 약간 날카로운 소리 날 것 같은데. 피시맨 픽업 자체가 보면 액티브인데 굉장히 패시브 성향을 잘 가지고 있고, 노이즈는 줄이면서 대역폭이 넓다고 해야 되나?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 EMG 픽업이나 뭐 이제 던컨의 뭐 블랙아웃 같은 거 들어보면 좋은데, 뭔가 좀 이질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 뭐 좀 이런 슈퍼 스트랜류나 뭐 스트랜류에 딱 달면 그
엄청 줄소리만 난다는 느낌이 전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픽업 자체가. 자, 이번에는 보이스 2로 가볼게요. 자, 이제 한번 직접 좀 비교해 볼게요. 보이스 1 뽑았을 때 아, 좀더 깔끔해지네요. 이게 좀더 약간 우리가 아는 그런 액티브 픽업 소리인 것 같아요. 보이스 2, 보이스 1. 자, 미들 포지션에서 보이스 2. 자, 그리고 브릿지 픽업에서 보이스 원. 자, 보이스 투.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드라이브 톤도 한번 가볼까요? 자, 보이스 2, 드라이브 톤. 이렇게 다시 보이스 1으로. 그리고 미들 포지션 보이스 2. 넥 픽업은 하이 게인으로 가서 딜레이 깔고 한번 쳐볼까요? 넥 픽업 보이스 2 하이 게인. 자, 그리고 이제 보이스 1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항상 리뷰할 때마다 말하지만 요즘 기타가 참잘 만들어서 7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대 기타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렉트릭 기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제 하드웨어랑 이제 이런 픽업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더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콜트 기타가 워낙 또 생산 많이 하잖아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이제 OEM은 생산 이제 회사기 때문에 그 실패할 확률이 낮은 그런 이제 기타들이 있잖아요. 치기 기분 좋은 기타고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한테 콜트 기타 추천 많이 해드릴게요. KX500 에치드 모델 지르러 가십시오.